네,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계속 보고 있죠. 우리 주중 예배,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이런 것들을 몰라서 이단 사이비가 찬 거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지금 일반 교회들이요, 이렇게 물질이 돌지 못해서 신천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참 슬픈 거예요. 신천지가 찬 거란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별천지 있잖아요. 제가 신천지를 별천지라고 하잖아요. 이 별천지가 들끓는 건요, 이 땅의 교회가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거야. 이 땅의 교회가 병들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에 영적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 매력이요. 영적 파워가 없는 거야.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정확히 알고 성령과 연합하면 귀신도 떨어요, 귀신이요. 귀신이 우리가 있잖아요. 숨 쉬는 것만으로도 혈압 올라. 하늘소망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단은요, 호흡이 가빠져, 호흡이. 혈압이 올라, 혈압이. 제가 말하는 건 사단이 무슨 육체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흥분한다는 얘기예요, 흥분한다. 벼룩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됩니다. 사단이요, 한마디로 흥분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는요, 다 망하는 길을 가도, 다 망하는 길 왼쪽을 가도, 일제시대 때 침례교가 있잖아요. 끝까지 인내했던 것처럼 다 신사 참배를 하더라도, 다 망하더라도 우리는 오른편 길을 가야 돼. 오른 길. 하나님이 옳다는 길을 가야 돼. 옳다는 길.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야 돼. 칼이 들어와야 돼. 땡끝 포문을 있잖아요. 우리 뇌에다가 조준을 해도 우리는 할 말을 해야 돼. 뭐 들을 게뭐 있어. 한번 주고 두번 주고 한번 주지.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건 내가 어떤 개인적인 핍박이 따르더라도 그 나라 가면 되지 뭐. 절대 있잖아요. 무릎 꿇지 마세요. 절대로. 술 앞에 무릎 꿇고, 뇌물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정욕 앞에 무릎 꿇고. 있잖아요.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가 했던 것으로 좋게, 좋게, 이제 좋게. 족하다. 자,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이 정체성이 뭐죠, 정체성? 이 정체성이요? 한마디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의 본질을 말해요, 본질.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 소제목 첫 번째, 창조주, 우리 예수님이죠? 창조주의 피값으로 또는 목숨 주고 산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또는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는 영생 없어요,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는요, 이단 사이비는 그들의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영생이 없어요. 아니지, 있긴 있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은 있네.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죠. 영원하면 뭐할 거예요? 자, 네 번째. 제가 말하는 건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하는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진짜 영생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소제목. 우리는 나그네이며 본향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다. 자,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 그래서 여러분들 거실에 아직도 위스키 술병이 있거나 외국에서 여행하다가 멋떨어진 위스키라든지 온갖 잡동사니 술병이 여러분들을 거실에 비치해놨다. 여러분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나그네인 걸 아직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 아직도 술을 못 끊었다?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술 취한 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방탕하다. 술 취하는 걸요? 방탕하다. 그럼 저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한두 잔은 괜찮잖아요. 너. 어떤 사람은요, 한 잔에 취해요. 어떤 사람은요, 반 잔에 취해요. 어떤 사람은요, 반 병에 취해요. 또 누구는요, 한 병, 두 병, 세 병,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취한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술 취한다는 게 있잖아요. 술 취한다는 게, 예, 반 잔도 되고, 반에 반 잔도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안 먹어야 된다. 근데 뭐라 그래요? 술 취하는 게 방탕한 거예요. 방탕. 한마디로, 세상에 빠져 있다. 세상에 빠져 있다. 제가요,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자, 소제목 다섯 번째.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다섯 번째. 우리는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다. 영혼 때문에 우는 자들. 네, 영혼 때문에 가슴 졸이는 자들이죠, 그쵸? 여섯 번째,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이다. 중간 매개체다. 또는 돕는 자, 협력자다. 그런 뜻도 있죠. 자, 일곱 번째 소제목, 우리는 영혼이 존재하는 영의 존재들입니다. 여덟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의무다. 우리의 의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요, 사단과 악한 영들이 공개의 시간에 찬양을 못하게 해요. 왜냐면요, 찬양은요, 피조물의 당연한 의무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당연한 의무를 안 하게 되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여러분들 찬양을 읽잖아. 찬양 주여와는 강대. 여러분들 병들어요. 찬양은 피조물의 당연한 요구야. 그러면 주여와는, 어휴, 행방동이 밝네. 강대. 어휴, 이쪽은 선풍기가 두 대가 있고 이쪽은 안 달렸네. 시도다 주. 여러분 백날에 보세요. 백날. 그러면 여러분들 별천지로 빠져요. 정신 안 차리면. 온갖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다 이단 사이비로 빠져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이단하고 대화해 보면요, 하나같이 있잖아요. 자기가 강해요. 이단 길거리에서 이단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면, 저는 논쟁은 안 하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같이 들으려고 하죠. 말 한마디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단하고 얘기 안 합니다. 무슨 말을 못하는데. 여러분들, 얘기하지 마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 증인, 몰명,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안역, 동부역 쪽에, 화요일 날 2시만 되면, 별천지가 나와 있다. 그게 자꾸 신경이 거슬려요. 그럼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한테. 여러분들, 사단이 교만의 주인이에요. 교만의 앞잡이가 누구냐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매인 자들 있잖아요.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하나같이 교만해.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두 번 훈계하고 안 되면, 놔야 돼.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훈계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 귀가 더러워져.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소제목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우리 소제목 아홉 번째. 네, 여섯 번째,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봤는데요.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소제목 아홉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8장 우리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5절입니다. 15절. 마태복음 18장 우리 15절, 18절. 우리 라이언마요, 라이언마.
네, 18절까지요. 15절부터 볼까요? 이 성경의 난해 구절이 이제 18장 18절이 좀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한마디로 권면하래. 권면.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형제의 영혼이 살 길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이 개신교가 죄를 대하는 태도가 좀 나와요. 15절에서 18절을 보면 개신교가 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일침을 가합니다. 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또는요 성도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한마디로 충고하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죄를 범했느냐. 짐은 다시는 짓지 말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회개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회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죄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 죄라는 게 뭐 짜잔한 죄도 있겠지만 조금 위험한 죄일 경우에는 한두 사람이건 또 교회가 권면했을 때 듣지 않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만일 충고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한마디로 그의 영혼이 살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한마디로 도와준 거예요. 만일 듣지 않거든 충고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충고하고 못 알아들으면은 듣지 않으면은 이제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한마디로 여러 명에서 다시 충고하라 이거예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지금 있잖아요. 교회가 나왔어요. 교회가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참 희한하죠? 지금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의 예를 든 건데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그것도 짜잔한 죄가 아니라 위중한 죄를 범하거든 한 사람이 가서 충고하고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듣지 않으면은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충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에 말하라 이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래요. 그럼 여기서 이 형제는 누구예요? 교회 안의 형제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의 형제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을 여러분들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긴다는 건 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5절에 충고했을 때 그 충고를 듣는 자 한마디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그 형제의 영혼은 그 영혼이 살 길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8절로 가면 있잖아요. 18절로 가면 이 땅에서 이 형제의 영혼이 살 길로 들어오는 거는 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18절에 매는 것과 푸는 것의
15절에 17절을 연결을 시키면 충고를 듣고 살 길로 이 죄를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생명길로 나오는 자는 매이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면을 듣고 살 길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자는 이 땅에서 한마디로 교회에 여전히 교회의 소속으로 여전히 매이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내 것이라고 잡아요. 한마디로 매이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충고를 듣지 않으면은 이 땅 교회가 그 영혼을 교회 밖으로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에서 풀면요. 한마디로 교회에서 포기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그 영혼을 놓는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라는 게 이게요. 이 목회자라든지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진짜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동역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그냥 뭐 무늬만 이렇게 영혼들을 뭐 네가 저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무늬만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 영혼이 사는 길로 정확히 하나님과 특히 성령과 연합함으로 한 영혼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성령과 연합해서 생명길로 나오도록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동역자 이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 아홉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이 생명이 가득한 예를 들어 하늘소망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라면 이 교회의 취지를 따라서 이 교회가 추구하는 진리를 따라서 영혼들이 이 교회 안에 매이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영혼을 포기하자는 풀잖아요.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놔버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땅에 정말 살아있고 깨어있는 교회, 하늘소망교회가 만약 그런 교회라면 지금 제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또는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영혼을 얻는 것과 영혼을 놓는 것이 천국에서 매이고 또는 풀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매면과 이 풀면이란 매이고 풀리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런데 이 영혼을 매고 푸는 것이 교회에게 달렸다. 교회에게 하나님과 그러니까 특히 성령과 연합하는 참된 교회에 달렸다. 그러니까 참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4장 우리 1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징계를 받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 교회에 매일 것이냐 아니면 이 교회가 그 영혼을 놓을 것이냐 한마디로 풀어버릴 것이냐에 따라서 아니 훗날 또 참으로 회개하고 뭐 다른 교회 가서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 교회에서 풀어버린 영혼들이 이 교회 소속에서 풀어진 영혼들이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자기 고집대로 산다면 어휴 끝내 하나님의 교회들과 풀어짐으로 천국에서도 풀어지겠죠. 한마디로 생명의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매여야 돼요. 이 땅에 참된 교회에 매여야 되고 우리가 참된 생명에 매여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절 2절이요. 우리 수빈이요.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수하께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해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본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아버지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업이 명하노니.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여러분들, 때를 얻고 못 얻는 게 뭐예요? 때를 얻는 건 영혼을 얻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이 참된 교회에 매이는 거예요. 자, 못 얻는 건요, 영혼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참된 교회에 매여서 끝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끝까지 매이고 천국에서도 매여요. 이 땅에 참된 교회에서 풀어지잖아요. 참된 교회가 놓아버리잖아요. 그 이후로 참되게 안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성령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끝내 그렇게 살다 죽어요. 네, 천국에서도 끝내 풀립니다. 그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자, 때를 얻는 건요, 영혼을 얻는 거고, 영혼이 참된 교회에 매이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교회에 한마디로 이 접붙임 되는 거예요. 못 얻는 건요, 참된 교회로부터 풀어지는 거고, 참된 교회에 접붙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얻는 것과 못 얻는 이것을 그 누가 해요? 영혼을 얻고 또 못 얻는 건 지금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이 땅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 또는 대리자,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건지려고 해도 끝내 참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영혼들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영혼을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예. 단독적으로 우리도 아니고 단독적으로 성령만이도 아니고요. 성도만이 영혼을 메고 푸는 게 아니라 성도와 성령이 연합해서 하나로 영혼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있잖아요. 영혼을 건지는 건 영혼을 얻는 건요. 영혼을 생명 가운데로 건지는 건 이건 위대한 사역이에요. 위대한 사역이야. 절대로 있잖아요. 성도만이 또는 성령만이 너. 그래서 한 개인의 구원은 신과 사람의 연합 작전이에요. 한 개인의 구원은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연합 작전이야. 또 다른 말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령의 연합 사역이에요. 연합 사역. 성령 혼자 할 수도 없고 이 땅의 교회 혼자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있잖아요. 아름다운 거예요. 한 영혼을 건지는 건요, 누구의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자, 영혼을 얻는 때를 못 얻든지, 그러니까 영혼을 건지느냐, 못 건지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있잖아,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이 경책은 꾸짖는 거죠. 경계하며 권하라.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이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때를 얻는 건요, 메이는 거예요. 때를 얻는 건. 아까 마태복음 18장의 그 내용과 연결시키다 보면은, 때를 얻는 건 한 영혼이, 영혼을 메는 거예요. 이 땅의 참교에 메이는 거예요. 때를 못 얻는 건 풀리는 거예요. 이 땅의 참된 교회랑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그 한 생명, 한 영혼의 생명을 건지느냐 못 건지느냐, 그 위대한 사역의 도역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5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5장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우리 현야부님이요. 너희가 그것은 죄인을 미혹한 데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원하며 그 다음 죄를 거둘 것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한마디로 미혹된 길이죠.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이 죄인은요, 19절에 이 죄인이 누군지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한마디로 사단에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이 죄인은 누구의 입절에? 믿다가 진리를 떠난, 한마디로 주님을 떠난 자들이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죄인. 믿다가 진리를 떠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더러는 교회도 떠나지겠죠? 교회도 떠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있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많아.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0% 정도, 10% 15% 정도 빼놓고는 다 변질되게 딱 좋아요. 온라인 예배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렇다고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을 다 싸잡아가지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또 10% 15%는요 진실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진짜 배들이 있으니까.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울고, 가족들을 위해서 울고, 가족들의 그 있잖아요, 주님 밖에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애타게 또 몽도와 우는 영혼들도 많을 테니까, 그것도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몽도와 우는 자들 많을 겁니다. 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누구예요? 19절에 믿음을 떠난 성도들을 말해요. 지금 뭐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단 사이비로 빠진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20절에 이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변질된 성도를, 너희가 할 것은 변질된 성도를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돌아서게 하는 그 작업을 누가 하죠?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가 그 일을 하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자, 그럼 있잖아요. 변질된 신자가 이 사단에게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는 건, 제대로 돌아서면 무슨 일이에요? 메이는 거예요. 참된 교회로 돌아오는 거고, 참된 교회에 다시 접붙인다는 거예요. 다시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혀 안 믿는 사람을 교회에 접붙여가는 것도 매이게 하는 거고, 믿다가 변질된 성도를 다시금 참된 교회에 접붙임시키는 것도 매이게 하는 거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영혼들 때문에 울어야 돼요. 영혼들 때문에. 자, 우리 시간이, 오늘 소제목
열 번째 보겠습니다. 열 번째, 아홉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의 그 역할 가운데 매는 거고 푸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6개월, 1년 징계도 출석 정지 징계를 내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영혼을 있잖아요. 뭐 약을 올리고 뭐 교회를 못 나오게 해서 뭐 힘들게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죄악을 돌아보고, 말씀에,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그, 하늘소망교회에 계속 매일 수 있도록 회개도 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보도록 그런 시간들을 준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도 안 듣고 설교노트, 저는 그래요. 설교노트 있잖아요. 설교노트를 뭐 큰 제목 적고 소제목 적고 있잖아요. 아무 마음 없이 큰 제목, 소제목, 내용 잘 적어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두 줄을 쓰더라도 세 줄을 쓰더라도 내가 진짜 깨달은 거 한 줄, 두 줄 쓰는 게 더 좋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을 읽다가 제 허물이 보였어요. 제가 너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정말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성도들한테도 죄송해요. 다시 일어날게요. 그 있잖아요. 반성문을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말씀을 또는 설교를 듣다가 내가 정말 깨달은 걸 쓰는 거예요. 어떤 구절을 통해서 내가 부서진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하지. 그거 쓰고 싶지도 않은 걸 그냥 뭐 큰 제목, 소제목, 뭐 말씀 적고 그렇게 껍데기만 썼다가는 여러분들 뭐 이 교회 붙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제대로 붙어야지. 자, 오늘 소제목 열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계속 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 58세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사람의 생명이 70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늘 그러죠. 70에 여러분들 70의 포인트를 둬요. 80, 85세까지 사는 건 덤이야. 왜요? 강건하면 80이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70세가 되면요. 뼈가 있잖아요. 뼈가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이제 일을 제대로 못해요. 일을 못해요. 한마디로 이제 주님께로 갈 때 70이 되면 주님께로 아니 70이 사람의 생명의 있잖아요. 이 한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10살을 더 살건, 뭐, 8살을 더 살건, 뭐, 85세까지 사는 건, 그건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늙어가지고, 그 오래 살려고 그래, 그냥. 만약 덤으로 주면, 길거리에서 전도 다 죽어요. 나이 먹어서 뭐 할 거야. 물질이, 정말 내가 풀치를 못해서 힘든 건 모를까? 어느 정도 내가 새끼 밥을 먹으면 전도하다가 죽으세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58세인데 10년 내에는 저는 그래요. 저도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저는 80, 85 생각 안 해요. 70이면 떠나게 될 거다. 사람의 생명의 연한이 70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60세가 넘으면은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조금 더 오래 살 때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 있잖아요. 나팔수도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 현야버님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 니시형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듣고 있는 우리 배우 어머니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70 넘었죠, 70. 그러니까 70 넘은 사람은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얼마나 거룩하겠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데 70이 넘은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요. 그냥 내 생명의 그 끝자락을 넘어버리면 70부터는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건지겠냐고. 응? 새끼 풀칠하기도 힘들 정도면 제가 뭘 안 하겠어요. 그러나 풀칠이 된다 그러면 70 넘으면은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뭘 할까 하다 보면요, 금세 죽었다가 돼버려. 70이 다 돼가는데도 세워라, 내워라, 내가 뭐 죽겠냐 뭐. 근데요, 죽음은 순간입니다. 순간. 그러니까 있잖아요, 참 이 땅에서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비하는 자야. 내 마지막을 예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예비하는 사람. 저는 10년 내외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천안에 계속 있을 것인가, 이 마지막 피날레를 수도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구로 갈 것인가, 제가 어디 가서 한 영혼을 더 건질까. 저는 목적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건지고 죽을 수 있어? 어디로 가면 좋을까? 천안에 계속 남을 것인가? 지금 고민하게 됐고 지금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천안을 떠날 수도 있어요. 나머지 10년을 천안에 있을 수도 있어. 수원에 갈 수도 있고 인천 작전동으로도 갈 수도 있고 부천으로 갈 수도 있고 경기도 시흥으로도 갈 수도 있고 서울은 안 가요. 저는 서울은 안 갑니다. 서울은 안 가요. 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천안에 있을 수도 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팔수가 얼마 안 남았어. 저는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원해요. 목적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어디로 가서 한 영혼을 더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쪽으로 갑니다. 뭐 이사 경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야. 이사 경비가 1,000만 원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덕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리로 갑니다. 그리로 가. 자, 기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탄력을 받으면 내년 봄에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밀어버리면요, 그쪽으로 인도하면 갈 수밖에 없어. 그냥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성도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한마디로 사탄의 자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래요. 빛된 존재래요. 빛이래요. 빛. 우리가 빛인데 그러면 이 빛의 열매는 착해야 됩니다. 의로우래요. 거룩하래요. 진실되래요. 거룩하래요. 착하래요. 착하래요. 진실. 한마디로 있잖아요. 사기치고 뇌물주고 뇌물받고 LH 이번 아파트에 있잖아요. 응? 뭐 무량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돼. 성도는 착해야 돼. 책임자가 기독교인은요, 예를 들어 무량판을 짓기 짓는데 뭐 철구를 뺀다?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서 쫓겨나니 있더라도 그렇게 지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해. 그게 믿는 사람이야.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내가 감옥을 가더라도 할 말을 해야 돼. 아닌 건 아니야.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아. 당당. 할 말을 해야 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뒤에서 수근수근 되면서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 그리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그거 믿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주 안에서 빛이래. 빛.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우리 호영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산 위에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성도는요. 성도는 세상의 빛이래요. 빛.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래요. 한마디로 있잖아요. 세상의 빛이라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들 빛이라는 게 깜깜한 밤이 있잖아요. 밝은 빛이 생기잖아요. 벌레들이 엄청 끌어. 왜냐하면 그 깜깜한 밤이 있잖아요. 그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산에 올라갔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면 그걸 가요 안 가요? 응? 산에서 길을 열었는데 멀리서 자꾸 불빛이 보여요. 가요 안 가요? 가지. 벌레들도요. 그 대낮에 밝았다가 깜깜해지면요. 그 밝은 빛이 좋은 거야. 그게 사는 게인 줄 알고. 한마디로 빛은 세상의 빛이라는 건 세상이 바라볼 거예요. 바라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한마디 있잖아요. 세상의 빛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살 구멍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명길이라고, 생명길.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우리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성도가 생명길이라니까. 우리는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생명길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빛이죠. 어? 빛이야. 살 소망이야. 한마디로 살 소망이야. 이 땅의 교회는 성도는요. 세상에 한마디로 구원의 빛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런데 성도가 빛을 바라지 못해요. 그럼 있잖아요. 남은 전도하기는커녕 자기도 지옥가. 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다. 자, 우리 5장 우리 13절 볼까요? 계속. 자, 5장 죄송합니다. 우리 5장 우리 16절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 빛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빛이 있잖아요. 빛.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의 행실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을 따라가면 구원의 길이 열리겠다. 저들의 말은 저들이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의 행실을 보니까 저들을 따라가면 구원의 길이 열리겠다. 그렇게 도전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생활이 더러워요. 그러면요. 아이고, 저들을 따라가봐서 똑같이 살기꾼 될 거라고.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지. 그런 있잖아요.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 삶이 더러우면 생명길을 우리가 틀어막고 있는 거야. 이 땅 여기가 변질되면요. 영혼들이 생명길로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자가 누구냐? 은혜 안에 들어와 놓고 빛을 바라지 않는 가짜 성도예요. 가짜 성도들. 은혜를 누려놓고도, 은혜 안에 들어오 놓고도, 성령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고. 고린도 후서, 우리 11장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그러면 빛된 삶과 소금된 삶이 뭐냐? 여기 나와요. 11장 3절이에요. 뱀이 사단이죠. 사단이 그 간계로 교활함으로 이화를 하와를 미혹케 한 것 같이 속였던 것 같이 꼬드긴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누구의 마음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 수 있다 없다? 떠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 처음 믿을 때부터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진실로 믿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 타락한대요. 이게 써 있는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단교회도 안 가고, 사이비도 안 빠지고, 타락하지도 않고, 나쁜 짓도 있잖아요. 아니, 한때는 모르지만, 계속 악한 짓을 못 한대요. 왜 나왔는데? 성도의 마음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떠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바나나를 샀는데, 바나나를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냉장고 코드를 안 꽂았어. 그 며칠 지나면요, 곰팡 끼고 부패가 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럼 여기서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패라는 건요, 완전히 주님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만 잠깐 떠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을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으로 성도라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뭐예요? 이 진실함과 깨끗함은요, 빛된 삶이고 소금된 삶이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 소금이잖아요. 성도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빛되고 소금된 삶이 뭐냐? 진실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깨끗한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게, 이 떠나는 것까지는 돌아올 수도 있어. 부패한다는 건 바나나가 있잖아요. 바나나가 곰팡이가 완전히 쓸어가지고 사갔어. 절대 못 먹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패한다는 건 완전히 주님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1장 3절에 이 기독교의 무서운 구원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무서운 구원론이요. 그러니까 거듭나도 완전히 주님을 떠날 수 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자리잖아요. 주님이 가장 경멸하는 자가 누구냐? 은혜를 맛보고도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을 저는 가장 경멸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당연히 사단을 경멸하죠.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오늘 이 부패한다, 이제 부패한다? 제가 설교 준비한 것도 아니야.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부패한다는 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죠? 이 부패한다는 게 있잖아요. 주님을 완전히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께서. 완전히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신. 그러면요. 신자가 믿음을 완전히 버리면은 세상에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소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거지. 이 땅에 세상에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 거지, 뭐. 빛은 무슨 빛이에요? 여전히 어둠이고, 아니 어둠으로 돌아간 거고 소금이 맛을 잃은 거지 뭐.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약 성경 안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이 땅에 있잖아요, 거듭난 영혼들에게 누차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선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도 믿음 안에 섰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어. 넘어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믿음에서 떠나 부패하지 말라고 신약 성경이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왜 있잖아요. 왜 이 땅에 그 나팔사 목사라든지 포르샤 목사 아니면 기타 있잖아요. 10%에서 15%의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할까? 나머지는 있잖아요. 나머지 50%에서 7%는요,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래요. 어이구, 용감하세요. 용감해. 말씀이 그러지 않는데. 저는 죽어도 있잖아요. 제가 이단 사이비, 저를 이단 정죄도 저는 그 말을 못하겠어. 저는 있잖아요. 저는 사람을 안 따라가요. 저는 있잖아요. 저는 교단을 안 따라가요. 신학교를 안 따라가요.
저는 성경만 따라가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따라가요. 전처 포문을 제 뒤통수에 대도 저는 거짓말 못하겠어. 왜냐면은 그만하 가야 되니까. 제 육신은 죽여도 제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굴할 수가 없어요.